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AT&T입니다. 지금 하이랜더 이제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시동을 지금 걸어온 상태고요. 이 차는 파노라마 선루프에다가 리어뷰 모니터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네, 리어뷰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네, 밑등급 모델입니다. 7,470만원짜리 모델인데, 한번 오늘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잠깐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어우, 차가 생각보다 크네요. 제가 타고 온 차하고 비교해봤는데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코스가 좀 짧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 15분 정도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흐름을 한번 볼게요. 어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제 6,660만원짜리는 장착이 안 돼 있고요. 7,470만원짜리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요 모델에는 이제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헤드업이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예, 그래서 요 모델이 옵션이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뭐 하이브리드는 제가 요 기본 모델 하이브리드는 렉서스에서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역시 뭐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도로가 되게 안 좋아요.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인데 요 눌러서 가는 휠이 20인치짜리 235짜리 휠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언덕 턱도 한번 지나가 볼게요. 차 크기에 비해서는 거의 5m 가까이 되어 있는데 부드럽게 잘 눌러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 달려볼게요. 코너링이 여기서 한번 세게 한번 들어가니까요. 여기서 코너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거의 5m 가까운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상당히 지금 코너링이 우수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4륜구동 시스템인 2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코너에서도 상당히 좀 뭐 그냥 레인 따라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리어뷰 모니터가 6,660만원짜리 모델은 이제 장착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제 거울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리어뷰 모니터가 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810만원 차이면 웬만하면 하이랜드 구매하시는 분은 한 7,470만원짜리 모델인가요? 네, 요 모델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지금 이제 배터리가 한 3칸 정도 돼 있어요. 절반 정도 남아있는 상태라 엔진을 구동을 해서 배터리를 좀 충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MG1, MG2 모터가 4륜 구동식으로 해서 약간 언덕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는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원래 큰 차긴 한데 전시장에서 제가 이제 가서 봤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는데 실제 운전을 하니까 이 폭이라던가 길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느껴지고 캡틴 체어에 앉아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거치를 했거든요. 영상을 찍기 위해서 거치를 했는데 이 공간 자체가 상당히 좀 넓게 느껴지는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좀 네, 아마 큰 차를 타고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 큰 차긴 하죠. 자, 요거를 보고 이제 내일 시간이 되면 산타페라던가 아니면은 뭐 소렌토나 이런 차들을 한번 찍으러 갈 예정인데 네, 뭐 디자인 차이는 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디자인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국산차가 이런 소재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일본차보다는 조금 더 잘 만드는 것 같긴 해요. 보여주기 식으로 봤을 때는 잘 만들거든요. 아직까지 일본차들은 뭐 플라스틱 재질이 눌러보면 여기는 이제 우레탄 고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같은 재질 느낌이지만 여기는 약간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 저렴한 재질을 좀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실제 뭐 디스플레이도 12.3인치 디스플레이에다가 클러스터도 12.3인치 컬러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보면은 그래도 일본 차가 좀 저렴한 소재를 약간 쓰고 있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많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리어뷰 모니터도 지금 네 상당히 좀 잘 보이네요. 뒤에 현대자동차가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제 거울로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뒤에 시야감이 좀 없긴 한데 이거는 뭐 뒤에 있는 차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비 오는 날이나 이럴 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가 아직 좀 아날로그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버튼이 뭐 이렇게 요즘에 터치식을 많이 쓰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좀 강압 방식의 이런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이제 버튼이 좀 물리 버튼 식으로 좀 되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예 좀 올드하다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것 같고 뭐 차를 계속 오랫동안 타셔서 난 이런 거 별로 크게 신경 안 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는 로터리에 뭐 에어컨 조절하는 버튼이라던가 이런 게 그래도 탈만한 그런 소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공간도 들어가 있는데 깊이가 좀 있고 높이가 좀 있어서 수납 공간으로 그냥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를 보니까 타입 C 버튼 두 개랑 그 다음에 뭐 타입 A 버튼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들어가 있고 아웃잭이 하나가 있어서 핸드폰 라인을 또 뭐 한 두 개 정도 빼서 이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타면서 좀 한 가지 좀 뭐 좀 별로다 느끼는 부분, 지금 제가 이제 타면서 느끼는 게 사이드 미러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 좀 가깝게 보여요. 원래 거울이 좀 가깝게 보이긴 하는데 유독 좀 가깝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예, 관광 미러나 이런 거로 아마 나중에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사이드 미러가 차 크기에 비해서는 좀 되게 작게 돼 있네요. 그래서 거울 부분,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의 크기는 조금 큰데 거울 부분은 되게 작게 돼 있어 갖고 시야감은 되게 얼얼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듀오타 타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거 외부 나가셔서 관광 미러라던가 이런 걸로 교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스티어링 휠 크기는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인데, 네, 제가 타고 있는 차보다는 스티어링 휠이 좀 작게 돼 있어서, 네, 운전하기는 상당히 좀 편하게, 네, 그립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그립감도 좋고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엄청 막혀요. 지금 뭐 퇴근 시간대에 지금 6시 40분 정도의 금요일, 네, 불금에 딱 걸려있는 상황이라 여기 이제 수지로 가는 방향인데 엄청 길이 막히거든요. 막히는데 또 좋은 거는 뭐냐면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또 이렇게 또 연비 개선 모드로 하이브리드를 또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평지라서 지금 에너지 흐름이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에너지를 뭐 회생하거나 이렇게 되고, 네, 엔진이 잘 돌아가진 않아요. 제가 여기 살짝 밟으면 이제 엔진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예전에 하이브리드가 이제 초창기에 나왔을 때 약간 엔진의 그런, 그러니까 엔진 스타팅을 거는 시간차를 느낄 정도로 조금 느렸는데, 지금은 좀 밟자마자 바로 뭐 인디게이터 되는 게 확연하게 좀 느껴지네요. 그리고 상당히 좀 조용합니다. 엔진이 켜질 때의 그 느낌 자체가 이질감이 거의 없어요. 이게 아마 기술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도 패러럴 방식이라던가 이런 방식에, 네, 그 뭐 구동을 하고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완벽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하이브리드는 도요타 렉서스가 다 이제 뭐 특허를 좀 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해서 좀 만들다 보니까 약간 다른 방식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이제 전시장에서 제가 아는 이제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차의 공차 중량이 207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000km가 좀 넘어가는, 2050에서 2070 정도 되는데 연비가 13.8km가 나와요. 근데 같은 현대자동차, 물론 좀 작은 차량이긴 하죠. 이 차보다 한 10cm에서 15cm 정도 작은 산타페라던가 이런 차량이 배기량이 1600cc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걔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아마 18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30에서 1850 정도 되는데 걔도 4륜 구동 시스템을 집어넣으면 연비가 13.8km가 나와요. 근데 제가 예전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차종을 좀 뭐 소렌토, 그 다음에 산타페, 요 하이랜더 세 가지를 비교하다 보면은 이 차가 공차 중량도 무겁고 엔진도 크죠. 크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나가긴 하는데 이 차는 20인치짜리 휠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스펙이라던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1800 뭐 50이나 30 정도 1800km대 돼 있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소렌토라던가 산타페 모델이 18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고 더 작은 배기량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13.8km로 지금 하이랜더하고 동일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냥 같은 스펙으로 놨을 때 더 무거운 자동차에 더 큰 휠을 끼고 있는 차가 연비가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같은 연비, 동일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0%에서 15% 정도, 이 차가 만약 18인치짜리 휠을 끼고 있다고 하면 이 차가 아마 연비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길이 너무 많이 막히니까 이쪽에서 좀 빠져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포 시스템이 생각보다 코너링에서 되게 잘 잡아준다 하는 거를 느끼게 되네요. 네, 코너에서도 상당히 좀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요.
뭐 언덕에서 지금 내려가는 도로거든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 에너지 흐름을 보게 되면 배터리가 좀 없는데 충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상당히 좀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되죠. 왜냐면 내리막에서 뭐 가속 밟는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가 크면 운전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지는 않아요. 작은 차에 비해서는요. 좀 부담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차 크기가 거의 5m 가까이 되는데도 크게 그런 느낌을 많이 안 받게 되거든요. 아마 하이브리드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좀 더 작은 뭐 앞에 이제 라브4 모델이 있는데 마치 라브4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뒤에 6명, 7명 정도 탑승하신다 그러면 좀 다른 상황일 수는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은 되게 큰 차를 탄다 이런 느낌을 많이 안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평지에서도 예전에는 사실 뭐 지금 한 30km 미만 속도인데 네, 이렇게 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배터리가 좀 안 돼 있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이브리드가 계속 진화를 하면서 네, 변화를 조금 가져가면서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하이브리드 하면 도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가 좀 완성형에 가까운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퍼포먼스라던가 이런 쪽에서 만약 하이브리드를 원하신다 그러면 뭐 크라운 모델 중에서 듀오부스터 모델 뭐 이런 모델 또는 렉서스에서 뭐 450H라던가 이런 모델 중에서 구매하시면 약간 좀 퍼포먼스를 이용하면서도 에너지적인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차도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캠핑이라던가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사실 이런 재질 같은 부분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이런 크래시패드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는 차를 타다 보면은 좀 외부 캠핑이라던가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실 긁히거나 짐 때문에 약간 스크래치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좋은 소재가 들어가 있는 차 가지고 외부 액티비티를 하다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아 이거 괜히 내가 이런 액티비티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오히려 조금 뭐 저렴한 소재가 조금 껴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나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냥 막 굴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염되면은 뭐 이렇게 좀 물 묻은 걸로 좀 닦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 여기가 이제 가죽 소재로 돼 있다 그러면은 보기에는 좋을 수는 있는데 사실 관리 측면에서는 이렇게 좀 쉽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짧은 코스를 갔어요. 한 10km도 안 되는 코스였는데 네,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만 보려고 그리고 현가장치 느낌만 조금 보려고 타본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더 만약 이 하이랜드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시다면 가까운 전시장에 네, 매너 뚜껑 한번 밟고 갈게요. 어우, 20인치 휠인데 제 차도 20인치짜리 휠인데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네, 약간의 그런 뭐 에어서스지만 약간의 유동의 느낌이 있거든요. 좀 튄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 차는 뭐 유압으로 돼 있는데도 되게 범피되는 부분을 되게 아주 부드럽게 눌러주는 느낌이 있네요. 이런 게 아마 상당히 판매를 많이 했던 네,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그런 노하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좀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부드러운데 뭔가 이게 조금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특이하다. 국산차에서는 많이 못 느끼는 그런 느낌이다 하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옵션에 보면은 통풍 시트가 1열에 다 장착이 되어 있고 2열 열선은 요 모델 7,470만원짜리 모델은 장착이 되어 있고 6,660만원짜리 모델은 그 이제 2열 열선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룸미러 디지털 룸미러가 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고 360 카메라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아마 360 카메라는 차가 좀 크기 때문에 좀 필수적으로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전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360 카메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요 짧은 시승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0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렉서스에 들어갔던 카메라하고 동일한 게 좀 들어가 있네요. 요 부분은 조금 얼얼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고요. 360은 좀 특이한 게 있거든요. 요거 이제 설명해 드리면
보통 차 있는 부분은 까맣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자동차가 있는 부분이 투명하게 돼요. 이게 프로그램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요 밑에 지금 차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도 얘가 이제 프로그램상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요 둔턱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둔턱 들어간 거를 좀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실 수 있고 카메라를 눌러보시면은 뭐 요런 라인도 고정형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만 하실 수도 있고 라인이 움직이는 걸로 해서 이렇게 거리 측정도 하실 수 있고 카메라도 약간 이제 관광미러식으로 좀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누르면 기본형으로 또 바뀌기도 하고요. 360 카메라를 누르면 360만 또 확대해서 보실 수 있고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네, 줌식으로 해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네, 넓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카메라만 있어도 주차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360 카메라가 요즘에 뭐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으면 상당히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간단한 하이랜더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빠르게 기아 자동차로 이동을 해서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번 봤는데 한번 전시장에서 한번 더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